이렇게 멋있는 산세를 볼 수 있고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얼음물 계곡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시원해. 과연 어디일까요? 미량 얼음골 케이블카 두둥. 드라이브 가는 맛이 나구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는 길에 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을 하나 소개시켜 줄까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미량입니다. 와, 진짜 날씨도 부럽다. 끝내 좋지만은 이 펼쳐져 있는 넓은 이 산세. 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아주 그런 절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없었던 이 케이블카 두근두근 아주 설렘 가득했답니다. 가격은 1인당 대인 기준 16,000원이었고요. 케이블카는 정해진 시간 단위로 판매를 했었고요. 이 내부도 아주 쾌적하게 시원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니까 올 여름에 방문하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케이블카는 아주 큰 사이즈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타는 구조였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요. 케이블카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만은 밑에 계곡을 보는 재미, 그 다음에 이 푸르른 산을 보는 재미 아주 멋있었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기가 바로 한국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케이블카에는 따로 에어컨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가 점점 생기게 되는데 이 기온을 몸소 느껴보라는 의미로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0.1도씩 0.1도씩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케이블카를 내리면은 기온 변화가 땅에서보다도 훨씬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본 이 절경, 괜히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정말로 멋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갈수 있는 등산로도 있었는데요. 등산로는 길이 아주 잘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푸르른 산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 옆에 있는 꼬맹이들도 아주 열심히 잘 오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있는 전망대도 있으니까 걸으면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남의 알프스 아니민교. 저희는 아주 조금만 걸었는데요. 아, 체력이 아주 쓰레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내린 곳으로 돌아와서 이곳 3층에는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식당 또한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곡 소리가 들리는구만. 아, 여기 도보 15분. 케이블카 다음에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미량. 미량하면은 바로 얼음골. 이 얼음골을 보러 갔는데요. 와. 얼음골은 왜 얼음골이냐? 이 골마다, 이 바위 틈 사이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해서 얼음골인데요. 산세가 아주 예쁘구만. 실제로 얼음이 얼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시원하고 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신기한 그런 미스테리한 지역인데요. 경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만. 엄청 시원해. 대박 시원해. 에어컨 냉풍기 튼것 같아. 그러게. 얼음골 물이래. 평균 기온 0.2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얼음골의 물을 느낄 수 있는 손발 담그기 체험장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예쁘다. 얼음골의 물은 얼마나 차가울지 해지기 전에.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물의 온도가 약 0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시원해. 와, 온도 대박인데? 와, 진짜 시원해. 에어컨 튼것 같아. 반가 봐. 오씨. 어때? 오. 와, 손 얼어. 얼어? 진짜. 세수 한번 해, 세수. 머리 한번 감고. 와, 와. 와, 시뻘개졌어. 아,
머리 한번 담궈. 전기를 전기를 받아가라. 잠깐만. 다른 담글. 대박. 대박. 와 여름 싹 다 갔겠다. 와 얼굴 빨개졌어 자기. 해봐. 알았어. 어 추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와. 와. 세수 살짝 물만. 아니 정수리만 살짝 닿아봐 그러면. 안 돼. 안 돼. 나 했잖아. 와 시원해. 신세계야. 와 진짜 차가워. 내가 정수리에 살짝 뿌려줄까? 아유 뿌려? 눈이 아주 띵그레지게 정말로 차가운데요. 그렇게 오다 보면은 냉기가 나오는 곳 해가지고 얼음골 결빙지가 나오는데요. 감기 걸리겠네.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일어서면은 따시고. 와 여기 진짜 시원하네. 이곳이 바로 냉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한여름에 온도가 1.3도예요 와 여기 앉아봐 냉기 나온다. 정말 시원하죠.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은 완전 시원한 냉기가 쭈쭈쭈쭈 나오는 게 더웠다가 차가웠다가 더웠다가 차가웠다가 이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웬 땅쥐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귀여운 쥐눈.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냉기만 느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얼었는 얼음을 막 떼거나 녹이거나 하면은 다시는 안 온다고 하니까 잘 지켜줘야 되는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이랍니다. 위에 봐 근데 멋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비가 왔으면 계곡이 있는데요. 대박겠다. 와 이 계곡이 어찌나 높은지 정말 멋있었는데요. 우와 무지개다. 시원하고 이 멋있는 이 계곡 안 느껴볼 수가 없었답니다. 머리 한번 착 바위 쪽에 한번 대고 한 발자 부터 한 발자 부터 머리 대야 돼.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한 발 더 가야 돼. 한 발 더. 와. 안 돼. 저까지 갔다. 시원하지? 어 시원해. 기분은 좋다. 그래. 그래도요. 머리 한번 좀 갖다 대봐. 한번 더 많이 한단 말이야.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미랑의 전기. 와. 와 시원해. 가가지고 손도 한번 내밀어보고 한번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또 다른 계곡이 있는데 높이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가지고 와 보다 보면은 박쥐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미량의 전기를 맛있게 꺽 했는데요. 그럼 이 꺽 했는 이 맛있는 전기와 그 다음에 저는 무엇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까요? 등산하고 나서 먹는 이 맛있는 음식 과연 어디 맛집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